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대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지사를 만나서 국정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들어보면서 좀 안을 좀 찾아보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올해 대선에서 여야 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력의 세대 교체, 민주주의의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의 도전은 봄에 봄꽃이 피듯이 이러한 모든 새로운 세대의 지도 역량들이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기회를 지방이 나눠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이라며 호남도 자치와 분권의 토대 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차별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좀 더 더 챙겨주는 정치인이 생기겠다. 저는 그것이 광주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균형발전을 통해서 광주와 전라도에도 정당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대신 중앙정부는 안보와 외교, 통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신 주도형 경제, 그리고 개방 통상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공정한 시장 경제, 이 세 개의 축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과 도약의 힘을 만들겠다. 안 지사는 무조건 과거를 부정해야 시대 교체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